여기 여기서 어디보자. 일단 가슈 스킬을 위해서 좀 잡고 가겠습니다. 어, 됐다. 자, 가슈까지 다 됐어요. 이제 다시 아돌로 돌아와서 평화롭게 노가다 하겠습니다. 여기다 다시 끼우고. 어우, 복잡해. 요정상을 두고. 와, 가운데로 딱 뛸 수도 있겠지 이거? 자, 세이브하고 한번 뛰어보자. 던지! 아, 여기야? 근데 여기 어디야? 자, 어쨌든 여기는 올 길이 아니고요. 그냥 한번 어디로 이어지나 구경하려고 해봤고. 자,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여기 아닙니다. 바로 저 위입니다, 위. 위, 아래, 위, 위, 아래. 회전나무 스킬이 진짜 개편한 것 같아. 에스톡을 들고 회전나무를 써도 보니까 상당히 위력적이네요. 이게 세검이라고 뭐 페널티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 세검으로 이 뭐 휘린드라든가 그런 걸 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딱히 페널티는 없는 것 같아요. 끓는 건가? 아, 그럴 수 있죠. 예.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만화에서 엄청난 빠르기로. 어? 뭐야 이거? 사다리가 있다. 웬 사다리? 여긴 또 뭐래? 와, 이게 다 포션이겠죠? 상자 4개가 있는데 아마 전원 포션일 거라 예상이 됩니다. 얘는 딱 쏠 때 뒤로 가 있으면 되니까 되게 편하게 피할 수 있네요. 이런 회전 배기 같은 거는 SP가 40이나 들기 때문에 SP 소모를 줄인 아이템을 끼면은 되게 편해지겠다. 야, 이 섬에 오기 전에 애초에 약초를 채울 필요도 없구나.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자, 세이브 포인트가 왜 있을까요? 회복 포인트가 왜 있는 걸까요? 어흠, 어디보자. 필요 레벨 8 상태로 가도 될라나? 자, 가봅시다. 아, 확실하네요. 이건 100%야. 왕, 눈이다 눈. 오징어다 오징어. 해파리랑 오징어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어허? 와, 눈인가? 와, 뭐야 이거? 촉수괴물인가요? 옥토퍼스라네, 꼬레. 그렇게 안 보이는데. 아무리 봐도 그냥 괴물인데. 자, 이거는 뭐. 어, 가드? 예, 네, 맞아요. 이스는 다 그렇죠. 뭐, 얘, 어, 뭐야, 안 움직여져? 뭐야. 아, 얘네가 지금 길막을 제대로 하고 있었구나. 뭐야. 패턴, 아, 이 석화야, 뭐야. 저 표시 뭐지? 눈을 보면 석화된다는 건가? 이게 본, 아, 나머지 다리는 가드야? 이때 가만히 있으면 석화되는.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저게 상태 이상이 정확히 뭔지를 보고 싶네. 야, 이 패턴 또 뭐야, 이거. 이거 때리면 되는 거야? 어, 이럴 땐 또 다리가 때려지네? 여기 들어갔으니까 때려진다는 건가? 일단 석화 레이저 피하고. 한번 피하고, 때리고, 아이고. 야, 얘는 물이라서 움직임이 되게 자유롭지가 않아서 패턴을 그냥 봐가면서 연습하기가 힘들다. 원래 이게 당연하겠지만 고급자야 뭐 그냥 패턴 다 알고 손쉽게 다 하겠지만 이런 저한테 처음 하는 사람들은 두어 번 죽어가면서 도전하고 패턴을 보고 막 그래야 되는데 여기는 패턴을 보기가 힘든 필드다. 여기 들어왔지, 여기.
아, 이게 잘 안 움직여져. 불편해, 여기. 나 여기서 나갈래. 불편해. 나갈래, 여기. 와, 저건 또, 저건 뭐야, 저건 뭐야, 저건 뭐야. 저건 뭐야. 야, 아돌 죽었어. 야, 이거 뭐야. 소생. 소생은 아돌입니다. 아, 예. 제 키보드 설정을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은, 공격 스킬 키랑 막 네 칸 정도 떨어져 있고, 그 다음 가드 키는 한 칸 떨어져 있어요. 윗줄이에요. 이럴 땐 이건가? 뭐야? 어디야? 여기? 여기도 아니야. 아, 아까 봐뒀어야 됐나 보다. 여기도 아니야. 이건가 보다. 아, 이거네. 아, 야, 어렵다. 얘는 패턴이. 한번 그냥 죽어가면서 볼까? 자, 일단 기절 들어왔고요. 회전나무 원륜검 에이보드 5마리니까 뭐. 어허, 회전나무 가드. 뭐야, 왜 가, 왜, 아, 여기 있구나. 오케이. 어, 저 패턴 뭐죠? 먹물? 어, 뭔지 몰라도 피해. 와, 먹물 때문에 잠깐 저 위치에 시야가 안 보이는구나. 개신기. 어, 피해, 피해. 아, 늦었어, 늦었어. 때려, 때려, 때려. 피해, 피해, 피해. 물방울 피해. 가서 때려. 피해, 피해, 피해. 피해, 피해, 피해. 좋아. 때려, 때려. 어, 물방울 피하고. 다시 가서 때리고. 어, 피하고. 가서 또 때리고. 아이고, 아이고. 다시 가고. 어? 옮겼어? 언제 옮겼지? 아, 도우기가 잡혔구나. 다시 이거 때... 어? 뭐야? 이럴 때 가운데? 아, 아닌데? 왜 나가는 걸 못 봤지 또? 여기로 갔네? 왜 못 봤을까? 어? 아, 야, 나 진짜 템빨 아니었으면 이거 한 각 보스마다 한 두 번씩은 했어야겠다, 최소. 세 번까진 아니고 한 두 번씩은 했어야겠다. 노멀이니까 한 번에 하지, 씨. 어렵네. 자, 기절했으니까 사정없이 두드려 패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피해주고, 다시 가서 때리고, 한번 피하고, 어, 아, 저 또 누구야? 가슈, 저 민폐꾼. 다시 가서, 또 언제 나왔어요? 나 이거 방금도 못 봤어. 아, 이건 빨려드는구나. 가운데인가 보다. 아, 야, 야, 흡수를 해, 저게. 저 까만 구슬 같은 게. 불편해. 아, 빨려들어, 빨려들어. 이스파리요? 해야죠, 예. 이스파리. 그렇게 재밌다지 않습니까? 해야죠. 아, 프리즈, 프리즈, 프리즈. 아. 자, 요번도 역시나 컨트롤 따윈 필요 없는 물약 플레이. 아까 말했다시피 원래 이게 한 번은, 한두 번은 죽어가면서 패턴 익히고 배우고 제대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일단 완전 초회차니까 이거는 그냥 하고 나중에 하드로 하든 막 그렇게 해야겠다. 아, 방금 아돌 죽은 줄 알았는데 잡힌 거였구나. 물약 괜히 썼어. 아, 또 풀려, 풀려. 됐다. 여기였지. 자, 어쨌든 이거는 물약으로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게 좀 아쉬우니까 나중에 시간 나면은 하드나 나이트메어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 게임. 일단 지금은 그냥 노멀로 하고, 나중에는 하드나 나메로 한번 더 할게요, 방송에서. 이거 그냥 하긴 아쉬워. 후, 조금 위험했었네. 저런 것까지 있다니 정말, 정말이지 놀랍다고. 흥, 이 섬에 둥지를 튼 수서형 거수라는 거겠지. 여기는 200년 동안이나 방치된 거다. 놀랄 일이 아니야. 흥, 확실히. 잠깐, 200년? 분명히 에드나 민족이 이 섬 버렸던 게 200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카슈, 너 어째서 그런 것까지 알고 있는 거냐? 우리들도 공황씨가 얼마 전에 가르쳐줘서 안 건데.
글쎄다. 해룡의 재단은 가까이 있다. 아돌, 얼른 가자고. 저 정말로 화나는 남자네. 오, 마술 잡으니까 길을 열어주네. 아니, 저 정도는 좀 헤엄쳐서 그냥 가도 될 것 같은데 말이죠. 그죠? 아, 여기가 마지막인가 보다. 자, 드디어 마지막 용신입니다. 자, 바다의 재단, 물의 재단, 바다의 재단, 삼성 재단, 이지렌 재단. 이게 바다의 재단? 해룡 오베이론을 받아들였던 장소네. 어때 아돌? 기운은 느껴지냐? 내가 있는 곳을 방문한 자, 그대를 우리들의 전사로 인정해 마지막 증표를 주도록 하지. 이미 종언은 시작되었다. 멀지 않은 때에 멸망의 바람이 불리라.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은 소실하고 혼돈은 새로운 세계가 싹트는 것을 기다리리라. 자격을 가진 자여 명심하라. 바다의 인장을 손에 넣었다. 아돌에게 바다의 징표가 깃들어 엑스트라 스킬이 강화되었다. 아, 드디어 다양한 형태로 엑스트라 스킬이 강화됐다 라고 하는데, 드디어 얼륜검을 좀 바꾼 형태로 보는 건가? 종원, 게다가 멸망의 바람이라니. 어이 점점 불길한 내용이 되고 있지 않나? 흥, 역시 그런가. 그 녀석이 했던 농담도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닌 것 같군. 어이 가슈, 아까부터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 그러고 보니 아돌 끝까지 확인한다던가 그런 소리를 했었는데. 나는 그저 안내역이라서 말이지. 너희들에게 설명할 의리는 없다. 단지 뭐 한 가지만 말해준다고 한다면, 아돌, 내게 용들이 맡겨버린 거다. 알타고의 운명을 좌우하는 이 이상 없을 귀찮은 문제를 말이지. 자, 그럼 우물쭈물하지 않고 일단 알타우시로 돌아가자고. 네가 만나야만 하는 녀석이 있으니까 말이다. 아, 이거 빨리 보고 싶다. 누군지. 자, 잠깐, 아직 얘기는? 정말 제멋대로 하니까. 그렇지만 가슈 녀석 용에 대한 전승을 상당히 자세히 아는 것 같군. 만나게 하고 싶다는 녀석도 그쪽 관계인 걸지도 몰라. 아돌, 우선 우리들도 알타우시로 돌아가도록 하자고. 저 녀석이 누구와 만나게 할 생각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 자, 근데 아까 안 간 지역이 있는데, 뭐야, 더 볼 수 있어? 안 간 곳이 있었는데 거긴 뭐가 있는 거지? 아이템이 남은 것 같은 느낌인데. 회복? 아니야, 가자. 여기 아니구나. 여기서 회복은 여기고. 아까 안 간 지역들이 있었단 말이지, 좀. 이거 타고, 사다리, 올라가고. 여기서 다른 쪽은 안 갔었죠? 일단 길을 모아서. 아, 맞아. 엑스트라 스킬 바로 차있네. 써봐야겠다. 자, 월경이 됐네요. 월윤검이었는데 월경이 됐습니다. 우리 경희씨가 좋아한다는. 자, 어쨌든 여기서 일단 이거 갖고 가야 되는데, 이 윈맵이 어디로 통해져 있는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저는 나는 궁금한 건 못 참아. 여기가 뭐야? 여긴 어디야? 이 아래로 내려갈 수 있을 것 같다. 잠깐, 이거 뽑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뽑고 그 다음에 가야겠다.
이거. 아, 근데 뽑으면 위로 못 올라가잖아, 생각해보니까. 자, 윗길부터 가보겠습니다, 그냥. 예, 뭔가 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예, 참으세요. 그 상태로 계속 참으세요. 하면 안 됩니다. 저 요정상은 계속 쓰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뽑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일단 레버. 다리. 여기가, 여긴 어디요? 나는 누구? 아, 제일 처음 맵으로 왔네? 자, 이렇게 되면 다시 뽑아도 되려나? 보자, 오른쪽 윗길로 가서 레버 당겨서 다리를 내린 다음에 소요의 상을, 요정상을 빼고 오른쪽 아랫길로 진행해라. 갈림길에서 윗길로 가라. 오케이. 자, 빼러 가겠습니다. 아, 이게 처음, 완전 거의 초반 지역인데, 여기서부터 다시 가가지고, 그 상 빼고, 여기서, 일로 가다가, 이쪽으로 가라는데, 이렇게 오면 여기 다시 오잖아. 여기서? 이 맵에 있구나. 아, 몰랐네.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자. 이 옛날에 빨려들던 맵인데, 여기 옆에 석상이 있었네. 여기 있었네. 여기 하나 있었구나. 아하, 여기 있었구나. 요렇게. 아, 여기였네요. 자, 이렇게 해서 아까 못 가던 곳을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겠네요. 그리고 요게 제가 말한 못 얻은 아이템, 자결하는 눈동자. 요걸 얻으면은 일단 완료. 그 다음에, 자, 자결하는 눈동자의 아이템 옵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결하는 눈동자, 동결 상태를 예방한다 라고 해요. 그리고 옵션도 붙어있고. 아, 여기서 많이 헤맸네. 아, 저것 때문에 안 빼지네. 자, 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안전한 데를 유인해서 여기서 싸우자. 자, 다시 석상 빼고 물의 요정상을 손에 넣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할 거 다 했습니다. 이제 나가면 됩니다. 이 유적에서 할 거 다 했어요. 저거 하나 먹는 데를 제가 못 찾아가지고 좀 많이 헤맸는데, 공략도 보고 이제 챙길 것도 챙겼고, 이곳에서 저는 탈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가기 전에 이 물고기들한테 인사 좀 해주고 갈게요. 이 엑스트라 스킬 게이지를 다 모아두면은 언제든 좋으니까 이렇게 좀 시비 좀 걸면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비린내 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눈사람. 예, 프린즈라고 뜨더라고요. 그런 거를 방지해주는 그런. 자, 이렇게 엑스트라는 다 모았어요. 이러면은 언제 어디서 누굴 만나도 자신 있죠. 이렇게 돌아오면은, 자, 회복하고, 회복 장소가 있다는 거는 세이브를 하라는 거. 자, 이제 이 지긋지긋한 유적에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나가고, 이제 해신의 부적 있으면은 예전에 그 세계수 비슷한 그 나무에 있었던 옆길을 갈 수 있겠죠? 귀요미 아장아장. 뭐야? 엄청 크잖아. 쳇, 커다란 도마뱀이군. 어지간한 거스꾸면 되겠는데. 그렇지만 이곳을 통과해야 배로 돌아갈 수 있는데. 진작 싸울 수밖에 없군. 귀요미인 줄 알았는데 컸어. 오, 보스급이긴 한데 패턴은 그냥 딱 일반 보스, 그냥 아니 일반 몬스터 좀 크게 만들어놓은 느낌이네. 이 패턴이 되게 단순하고 그냥 잡몹을 키운 그런 형태라서 이거 잡기는 아주 간단할 것 같습니다. 딱 그냥 크기만 키웠어 진짜.
아이고 한 대 맞았네. 아이고 야야야 왜 맵에 낑겨놓고 때리냐 지사하게. 어이구야 가드 한번 써봤습니다. 생각나서 되게 거창하게 쓰러지네. 그럭저럭 물리쳤네. 하 무서운 섬이군. 저런 게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다니다니. 이봐 쓸데없는 얘기는 나중에 해. 묘하게 나쁜 예감이 들어. 얼른 배로. 응? 이봐 설마. 와우 아 아까 그게 두 마리? 도저히 상대할 수 없다고. 꺄앗 칫 이렇게 되면 2판 4판을 곧장 뚫고 갈 수밖에. 와 대포? 설마 이거 그 해적왕 그 친구 아닙니까? 테라 아버지? 설마 누구죠? 저건? 용기사단의 군선. 아니네요. 아쉽다. 에이 용기사단 찌끄레기들. 나는 그 구 시리즈 캐릭터가 보고 싶었는데 기대에 어긋났습니다. 아이고 목숨은 건졌군. 근데 어째서 용기사단의 배가 시그루니 쫓아온 걸까? 공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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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시그룬 걱정을 끼쳐서. 그래도 고마워 덕분에 살았어. 그 지금까지 계속 도망만 쳐서. 아니 아닙니다. 그런 건 이제 상관없습니다. 그것보다도 공녀님 그 자들이에서 떨어지십시오. 엥? 아 이거 설마 왕에 대한 누명이. 자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죠? 거만스러운 목소리. 글쎄 어떨까. 어? 사이아스랑 같이 왔네? 장군, 사이아스, 라우드 중요 인물들이 다 모였네요. 드라이젠 장군 빡빡이죠? 어이 어떻게 된 거야 이건? 사이아스 형씨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흥 무사태평한 놈들이로군. 설마 그런 짓을 하고도 이제 와서 시치밀 때다니. 헤? 무슨 소리? 아 여기서 딱 보니까 반지를 갖고 있다는 게 증거가 돼가지고 더 누명을 쓸 것 같다. 뭐? 젠장 나쁜 예감이 적중했나? 당신들 왜 검을 겨누는 거야? 드라이젠 무슨 꿍꿍인지 설명해. 이 자들에게는 중대한 혐의가 걸려 있습니다. 특히 그 아돌이라는 남자에게는. 뭐? 붉은 머리 아돌, 아니 아돌 크리스틴, 용기사단의 이름으로 널 체포한다. 용의는 첩보, 모략 및 각종 파괴활동, 그리고 공항 폐하의 암살이다. 아... 이럴수가...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여성의 목소리. 아이고 헐. 야 아돌이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그런 시리즈가 있다니. 이럴수가. 아돌은 그냥 자유로운 모험인이었을 뿐인데 항상 매 시리즈마다 이렇게 고통받는 시리즈가 있네요. 이 이상 고문하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무슨 상관이냐. 공항을 시해한 대죄인이다. 이놈의 목숨은 이제 없어. 배우 관계는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로문이 틀림없겠지. 확실히. 이 우르자는 안 믿네. 하긴 뭐 몇 번 봤다고. 쓰레기가 건방진 짓을 해놓고는 무언가인지 뭔지 처음부터 수상하다고 생각했어. 하필이면 페아를 카이마르님을 살해할 줄은. 곱게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와. 거짓말이죠, 아바마마. 어째서 이런. 흐흑. 전화일로 비통하신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내일 그 아두리라는 남자를 투기장에서 처형하겠습니다. 전하 허가를. 투기장을 사용하는 심판은 페아의 재가가 필요합니다. 페아께서 허가하신 지금 아이샤님이 허가해주셔야만 합니다. 뭐 무슨 소리라는 거야? 아돌 처형한다니 어째서 그런 짓을. 이거 참, 페아를 시해한 하수인이기 때문인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돼. 그가 범인일 리가 없잖아요. 할 이유가 어딨다는 거죠. 로문의 앞잡이였을 가능성이 높겠죠. 해적 나브레잉에게 폐하께서 이야기만 들었을 뿐인 인물. 게다가 무언가 따위 뜬구름 잡는 수상한 신분. 처음부터 명백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들과 함께 쭉 있었다고. 유적도의 이야기를 듣고 드라이젠 일행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가 아바마을을 시해하다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 그렇습니다만 전하, 페어와 단둘이서 있을 만한 기회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뭐, 시녀 하나 증언했습니다. 페어와 독이란 남자가 페어의 방에서 나온 후 조금 지나 붉은 머리를 한 젊은이가 혼자서 나오는 것을 봤다고. 그자의 소지품 조사해봤더니 페어의 반지가 발견됐습니다. 역시 수상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겠죠. 말도 안 돼. 아바마마께 받았다고 했는데. 당신도 뭐라고 말 좀 해봐. 아돌이 그런 짓을 하다니 생각할 수도 없잖아. 게다가 요전에 침자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고. 되지도 않았고 공군의 경비는 만전을 기하고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침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폐한 정면에서 단도로 가슴을 찔리셨습니다. 면식범의 소행이라 생각됩니다. 아, 저항을 안 했구나. 폐하께서 마음을 허락하신 상대. 오, 그래? 이 중에 범인이 있구만. 공항 시해 사건입니다. 하수인을 찾아내지 않으면 백성들도 납득하지 않을 겁니다. 붉은 머리 외국인이 폐하를 암살했다는 소문이 마을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전하, 결단을. 이미 한시라도 빨리 처형을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각한 표정을 한 소녀. 있잖아, 봐요, 봐. 공항님을 시해한 범인이 잡혔대요. 붉은 머리 암살자? 로문의 자객일 가능성도 있나?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알타고 공국은? 그 용서할 수 없어. 우리들의 공항 폐하를 탈갈 찢어도 모자랄 정도야. 내일 투기장에서 처형이 집행된다는데 이건 꼭 보러 가야 돼. 그런... 설마 그 붉은 머리 젊은이가 폐하를... 티아양,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네, 이건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해요. 아돌씨가 그렇게 상냥한 사람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요. 티아양, 괜찮은가? 마야를 간병하느라 피곤할 테니 너무 무리하지 않는 편이. 네, 죄송해요. 일단 집에 돌아와서 쉬겠어요. 야, 이 진짜 범인이 누굴지 궁금하다. 더 이상 시간이 없어. 아도씨 부디 무사히. 얜 또 뭐 하려고. 야, 딱 이제 가슈의 그 배우가 딱 나오겠구나. 반가운 얼굴 보겠구나 싶었는데 스토리가 딱 이 부분에서 이렇게 돼버리네. 너무해. 아돌 크리스틴. 방금 너무해는 아돌의 그 상태에 대해서 너무하다고 한 게 아니고
아버지를 죽인 거에 대해서 그런 말 한 건가? 이런 말 하는 거 보니까? 죄인과 맹수의 1대1 승부. 상대는 거수꾼 맹수. 승산 없다. 이거 뭘로 해야 될까? 지장은 없겠죠? 패야 일은 안 됐어라 하겠습니다. 저는 어째서 그런? 나 너를 끝까지 감싸주지 못했는데 이게 잘 고른 것 같다. 괜찮은 것 같다. 그런 소리라면 흑 아바마마 약간 심정을 좀 잘 건드린 것 같아요. 아돌, 내일 전투 꼭 이겨. 만약 이긴다면 처형은 일단 연기될 거야. 그렇게 하면 진범을 찾아내는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 아직 믿고 있네. 어떻게든 살아남아. 다행이다. 나는 얘가 아돌의 행동에 대해서 너무하다는 줄 알았는데, 안 믿는 건 줄 알았는데. 아, 얘네들도 갇혀있네. 야, 도우키, 너한테는 이거 쉽잖아. 웃기지 말라고! 열어줘! 열어! 아돌 처형한다고?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저렇게 사람 좋은 녀석이 살인 따위 할 리가 없잖아!